이데일리 스타인 김현식 기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그룹 임팩트 멤버 태호는 숱한 화제를 뿌리며 최근 종영한 JTBC 싱어게인을 고마운 프로그램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싱어게인은 전환점이 필요했던 태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프로그램이다. 태호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속팀 임팩트의 해외 투어가 취소돼 무대에 서기 어려운 상황 속 싱어게인이라는 도전을 택했다. 이를 통해 많은 시청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은 물론 톱10이라는 값진 결과까지 얻어냈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태호는 싱어게인을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했을 때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다시 느끼게 됐다며, 미팅까지 포함해 싱어게인과 함께했던 지난 6개월은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무명 가수장이란 부제가 붙은 싱어게인은 참가자들이 이름이 아닌 번호를 달고 무대에 오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참가자들 입장에선 가혹한 방식일 수 있었다. 무명 가수란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달고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태호는 싱어게인 참가 제안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고민을 했었다며, 경쟁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망설였지만 무대를 너무 좋아하기에 무대를 찾아 싱어게인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37호 가수로 싱어게인의 이만태호는 퍼포먼스를 가미한 무대로 타 참가자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무대를 꾸며보자는 생각으로 경연을 준비했다며, 화려한 춤까지 준비한 참가자는 거의 없었기에 제 무대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톱10이라는 좋은 성과까지 얻기도 기쁘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는 세미파이널에서 성공한 사랑 사랑 사랑을 뽑았다. 그루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오오 김현식의 노래를 재해석한 태호는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스타일의 무대였다며, 결과적으론 우승자인 이승윤이 형에게 패했지만 완성도 측면에선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며, 많은 분이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분이 다시 찾아봐 주시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긴 심사평을 한 건 김이나 작사가였다고 했다. 태호는 완성형 가수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히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면서, 앞으로 그 말처럼 가요계에서 확실한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닮고 싶은 뮤지션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의 음악이 곧 트렌드가 되는 확실한 색깔을 가진